와, 어휴, 리모컨으로. 좋은지. 어, 성공한 남자애. 멋지다. 야, 이걸 이렇게 멋지게 찍어줘야. 와, 진짜로? 이야, 오케이. 아, CF인데? 아, 힘 좀 줄걸. 미세먼지가 꼈네. 아이고야. 2024년 이 밝았다. 근데 미세먼지가 꼈다. 드라마의 업계처럼. 어, 제목 의미심장한데? 우와, 정리를 너무 깔끔하다.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뭐 잡다한 게 없어. 그러니까. 짱이다. 아, 저런 거 좋아하는 거야. 정리 딱 해놓고 이러는 거를. 진짜. 저렇게 해놓으면 기분이 좀 좋아요. 예. 왜, 뭔데? 비트 주스가 60%, 사과, 아~ 레몬, 당근이 40%. 아, ABC 주스다. 네,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안티에이징. 그래서 저 미모를 유지하는구나. 매일 저렇게 먹어? 네, 매일 아침 저렇게 마셔요. 어, 눈 감았어. 쉬어, 쉬어. 왜, 쉬어? 쉬어. 건강 주스는 맛을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울어, 울어. 건강해지면 뭔들 못하겠어요. 진짜 해장국 먹는 것 같아. 아이고. 아, 소울이 너무 많이 내네. 누구? 누구? 궁금하네. 네, 여보세요. 동규나. 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님. 동규? 하동균? 아, 진짜? 어머. 그래, 출근했니? 아니요, 이제 출근 나가야 돼요. 지금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이제 식구 나갈 준비합니다. 지금 방금 깬 목소리인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본부장. 매니저님? 저의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다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 올해 너의 목표는 뭐니? 아니, 저게 뭐야? 아, 1월 2일이잖아요. 아, 어? 형부터 좀 잘 돼서 저도 잘 돼야죠. 맞아, 맞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아, 숨 막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너무 뭔가 의미심장한 질문인데. 1월 1일인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케이, 올해도 한번 파이팅 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기분이 안 들고 어, 어떡하지라는 갑작스러운 불안감과 걱정이 들었다는 게 내가 올해 작품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배우로서 잘 못되면 어떡하지? 등등등의 걱정스러웠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시켜줘야지 내가... 한번만큼만 하시면 어, 잘 되지 않을까요? 글쎄. 저 형, 한철이 형이랑 유인수 배우는 어? 작년에만 여섯 개, 일곱 개씩 했대. 나 작년에 몇 개 했어? 나 작년에 몇 개 했어? 하나 했습니다. 그치? 이건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니? 저는 지금 이 상황이 행복한 일이 근데 이게 너무 잘 됐잖아. 네, 잘 됐죠. 생각이 들었어요. 너 주인공 아니야? 원래 주인공은 한 작품 하는 거잖아. 조연 배우들하고 비교하면 어떡해. 우리 하나만 하면 큰일 나. 그게 아니라 관계자들한테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 엄청 많이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안 한다? 이거는 뭔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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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고 싶은데? 작품에 하고 싶어, 뭐든. 나는 주연, 조연, 조조연 상관없다니까. 좋은 작품은 무조건 그냥 했으면 좋겠다니까. 일단 저희는 다작을 하는 배우가 아니다 보니 아, 나 다작 하고 싶어. 저희라니. 나는 다작 하고 싶어. 좋은 건 다 하고 싶어.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말고 하게 해줘. 저도 하고 싶네요. 네.
상반기는? 상반기는 지금 찾고 있죠, 열심히 저희도. 지금 찾으면 어떻게 바로 들어가? 상반기 우리 이일은 사실 상반기 끝났고요. 어우, 그래, 시원하다. 그래, 이시지 꺼야지. 상반기 끝났으면 나 상반기 놀아? 상반기는 지금 열심히 광고라든지 브리핑하시네. 이런 거를 좀 더 해서 대중들에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럼 광고 그때 얘기했던 주류 광고 그건 어떻게 됐어? 오, 주류 광고 좋다. 지금 리스트 올라가 있고 이번 주에 체크해서. 리스트에 몇 명인데? 오! 물어보셨나? 아, 너무 질척한다. 항상 형은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면 뭐해? 1번이 안 돼서 안 지키는데. 야, 야, 다섯 손가락이든 두 손가락이든 되면 뭐해? 들어가긴 맨날 들어간대요. 공부장표 시절. 근데 뭐가 없어, 결과적으로. 아예 방구가 잦으면 똥 쌉니다. 올해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변모하면 되는 거잖아. 고수할 거야? 고수하고 싶어? 고수요? 통이 잘 안 돼요. 공부장. 10년이 됐는데, 10년 넘었는데 통이 안 돼요. 올해 첫 회의하고 나한테 오후에 전화 좀 줘, 얘기 좀 해줘. 안 끝났어. 보고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알고 싶어. 알겠습니다. 어, 전화 줘. 궁금하지. 네, 알겠습니다. 응? 치토야. 어떡해. 우리 가족회의 해야 돼. 올해 우리도. 24년. 가족회의. 갑자기 어두워졌어, 집에. 기분 탓인 것 같은데. 갑자기 어두워졌어, 진짜. 아니야. 심리 상태가 지금 어두워. 야, 올해 뭔가 진짜 어두운 전망이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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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아이고. 어머. 하이. 어머머머. 어, 아이고, 진짜. 고양이도 안 받아주네. 뭘 보고 있는 거지? 왜? 저 뭐가 있는데? 뭘 보는 거야? 뭐야? 뭐, 저 안에 뭐가 있는데? 뭘 열었는데? 오!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술만 아니면 대우라고 뻥 아니고 얘기하려고 했어. 진짜? 근데 상상을 뛰어넘네. 좋다, 좋다. 우와. 우와. 위스키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좋은 거 많네. 아이고. 한가득인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집에서 홈 혼술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이. 김병도 왔네. 아우, 질문이 저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인가요? 아니요. 저 중독까지는 아니에요. 주도권 제가 갖고 있어요. 주도권을 자기가 이제 저기 뒤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아, 왜 빈 병을 안 버리고 다 저기다 넣어요? 어이구야. 그냥 한 병, 두 병 넣다 보니까 저게 모이겠지. 진짜 많다. 야, 씨. 와, 진짜 싫다. 와. 어우, 어우, 역겨워, 어우. 와, 진짜. 너무 제가 혐오스럽더라고요. 와, 이거 참. 아, 너무 밉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술들을 집에서 그 정도로 마시면서 그것도 안 버리고 다 모아놨던 내 자신 진짜. 아, 전 다, 아우. 네, 근데 마침 새해가 밝았고 부정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개원해는 시간, 새로운 나로 다시 변모하는 시간을 갖자. 근데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 좋다. 좋은 걸로 채워놓자. 처음 꺼내본 거예요. 와. 아. 어,
너무 충격적이다. 저 컷 너무 좋네요. 거울 치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 세상에 나의 해방일지네. 똑같아. 와. 아 웃겨. 대단하다 미친놈이네 진짜. 자아성찰 중. 아빠 미친놈인 것 같아. 아이고. 아, 이거 남았어. 어, 좀 남았어. 입에만 넣지 마. 어, 세상에. 입에만 넣지 마. 아, 제발요. 아이고 또. 아니 근데 눈에 자꾸 밝혀. 그만 그만. 그러니까 그래, 그래. 절대 중독은 아닌데 남은 게 좀. 근데 진짜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중독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래. 나 좀 남은 중독은. 병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5병이야 치토야. 3년에 65병이면 네. 저거 많은 거 아니지 않아? 아니지 1년에 20병 넘게 먹은 건데? 아니 20병을 왜 못 먹으려나? 와. 한번 계산해보자 씨. 된 김에 65병을 365에 궁금해가지고 어머어머어머 해보자. 오. 아 문제적 남자 1095일이야 750ml라고 쳐. 너 너무 쉽다. 저런 것도 할 줄 알고. 60, 역시 뇌생남. 48,750ml야. 그러면 5, 0 나누면 이거 나눠지지도 않겠다. 한번 보자. 좋은 머리를 10병 계산하는 데 쓰네. 치토야 거기 앉아있지 마. 너도 오염돼. 아우 치토 근데 좀 멋있다. 사진 한번 찍자. 야 치토야. 치토? 좋아요. 치토 여기 봐. 어머 쟤 좀 봐. 네, 포즈를 취하더라고. 웬일이야. 어우 야 네가 다 마신 것 같다. 와 미쳐. 계산이 안 돼. 48,744.5이야. 44.5일에 44.5일을 스트레이트 잔이 30ml라고 쳤을 때 한 잔 반씩 109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다는 소리지. 집에서만. 와. 미친놈이지, 진짜 미친놈이야. 아, 때로는 뭐 없기도 하고 뭐 했겠죠. 그렇죠. 흘리기도 하고. 감사해요. 일본 위스키. 아, 저때 진짜 현타 왔어요. 그랬겠다. 데킬라도 마셨어. 야, 신났다, 야. 그래, 그럼. 어, 옷도 좀 비싸, 옷도. 언니, 언니 입고. 어머, 어머. 오, 진짜네. 싹다 정리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자 수 사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97,315명. 맞아요. 15명까지. 아, 15명까지 알겠어. 아, 15명까지 알겠어. 정확하게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실버 버튼이 원래 작년 목표였잖아요. 아, 지금 실버 버튼이 눈앞에 있는 거네. 네, 달성을 못 하긴 했습니다. 네. 내가 가입할게. 진짜. 아, 저희도 구독 달게요. 구독. 해주세요. 원래 초반에 뭐라고 하셨냐면 조회수나 이런 거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아, 그런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지성님이 스케줄을 좀 잘 빼주셔야 되는데 바쁘시죠, 드라마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싶네. 상반기 드라마 없으세요? 어, 어머, 어머, 어머. 아우, 가만 계세요. 있다고 하고 싶네요. 아, 정초부터 모인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아니, 지성님 뭐 어떤 게 가장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했던 컨텐츠 중. 그래, 우리 드라마 한번 봐보자. 우리 홍기롭게 시작했던 도전. 왜? 어? 어? 드라마를 보면서 리액션?
제 유튜브 안에서 제가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어머 연기하고 제가 대본을 쓰고 어머머 같이 연출해서 어머. 제 드라마를 선보였었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야. 작품이 없었어요 꽤 오래 가더라고요 한 6개월 제 기준 좀 연기에 목이 마르더라고요 목마르지 아 그러면 내 방송국 내 채널에서 내가 연기를 하겠다. 나도 할게. 와. 어. 나랑 같이 하자. 나도 좀 하자. 야. 완전이요. 누나가 우리 둘이 연기하자. 나도 연기 좀 하고 싶어. 너무 든든한 지원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감동이에요. 아니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연기 안 시켜주면 나 너무 연기하고 싶으니까 내 채널에서 내 맘대로 내 스토리로 내가 연기하겠어. 해서. 진심이 구독자들한테도 전해질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드라마타이즈 한 거는 좀 망했다 전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센세이셔널 할 것 같아요 진짜 용감하다 멋있다 반응이 어땠어요? 조회수 나와 있잖아요 아니 연기를 못한 건 아니잖아 잘하셨죠 저는 아, 연기는 잘했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 제작진만 괜찮으시다면 좀 다시 연기가 좀 포함이 된 연기라는 게 좀 내재가 되고 계속 내가 배우다라는 거를 상기시켜줄 수 있는 건 어떨까 저분들 표정이 왜 저래 자꾸 뭘 써 아, 표정으로 대답해 눈을 안 봐주지 다시? 다시? 이거를? 드라마 스타일을요? 저희 사실 그 금지어거든요, 드라마타이즈 사실 회사에서 다시는 얘기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데 보석들인데 빛을 못 봤어 상자를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드라마타이즈도 올해 목표 중에 하나로 일단 넣어놓을게요 그러면 네 대화 나누러 올라가신 거야? 저렇게 둘이 탁 아, 책이 어머 기다리면 만나. 커피 진짜 맛있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연영과 가고 싶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엄마 아빠 쫄라서 그 여의도에 MTM 다니고. 어머나 세상에. 어머. 어머 어머. 저기 프로필이었어요. 첫 프로필 MTM 때. 보조 출연하고 막 그랬지. TV는 사랑을 싣고 재연하고 아, 그랬구나. 아, 연기로 데뷔한 지 20년이 되면서 20년 선택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 두려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축적이 돼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자꾸 쌓인다는 거지? 네. 진짜. 그러니까 작품이 없을 때 더 그런 잡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나이도 먹어가고 네. 보통 업계 사람들, 동료들 만나면 뭐 그냥 인사가 그거잖아요. 요즘 뭐 해? 뭐 해? 맞아. 뭐 해? 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 얘기하고 있어. 고르고 있어. 혹은 어, 지금 책 보고 있지. 책이 없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게 아, 자존심인가 봐요. 기어도 아닌 척, 아니어도 긴 척.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동태야, 네 인생이 지금. 수동태야, 네 인생이 지금. 누가 불러줘야 가는 거잖아. 네, 지금. 그거예요. 그게 그 이 현실이야. 그 현실이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럼 나는 계속해서 그런 수동태적인 인생을 살아갈 거냐. 고민만 하지.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는 좀 없지 않나 하는 게 내 걱정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 털어내? 털어내야지,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털어? 제일 흔한 방법이 술 마시는 거야. 너 지금 술 안 먹지? 점점... 술? 예? 술. 술로 해결 안 하잖아. 병 보면 깜짝 놀라시겠는데?
네가 역할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있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그 문제가 네 문제라는 거야. 나는 그 점이 사실 늘 걱정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꾸 배역에다가 비중을 주니까 배역이 없어지거나 배역이 초라해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내가 초라한 느낌이 드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배역은 배역이고 너는 넌데 그게 자유로울 줄 알았다? 어렸을 때는? 경력이 쌓이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속박돼. 속박되지, 당연히. 돈에 매이고 팬에 매이고 네. 시청률에 매이고 이미지. 그렇지, 이미지에 네. 매이고 네, 작품. 그럼 가짜 인생 사는 거야. 가짜 인생? 가짜 인생 사는 거야. 가짜 인생? 아니 그게 잘 봐라. 아니 그게 잘 봐라. 만약에 배우가 네 인생의 다다. 그러면 배우라는 역할을 안 하게 됐을 때 너는 없는 거잖아. 내가 회사 사장 안 한다고 교수 안 한다고 내 인생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즐겁게 살잖아. 너무 좋다. 오케이, 그러면 현실적인 고민 한번 던져볼게요. 난 이제 다시는 교복을 입을 수 없다는 거야. 나이 때문에 내가 이제 맡을 수 없는 역할들이 있지. 생기는구나. 그렇지. 뭔가 그 파이가 작아진 거지. 그렇지, 파이도 작아지고 신선미도 떨어지고 네. 그랬지. 그게 네 현실이야. 아빠, 팩폭 좀 그만하시면 안 돼? 하나를 더 얹어주셨네. 분명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솔루션이 나와. 현실을 부정하면 계속해서 엉뚱한 솔루션을 찾게 돼. 아빠, 티세요? 어, 나 티야. INTJ야. 굉장히 과학적 사고를 해, 합리적 사고하고. 난 너랑 좀 다르지. 맞아. 진짜 다 맞는 말씀이세요. 맞아. 아, 근데 진짜. 위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꿈에. 20, 30대 배역은 줄어드는 대신에 50, 60대 배역은 늘어나겠지.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어지는 게 있거든, 반드시. 그러니까 네가 잃어버리는 데다가 초점을 두면 맥이 빠지고 그치. 아 파이가 좁아지네 이렇게 보는 건데 한 발자국 더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보면 파이는 똑같아. 다른 관점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접근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해답은 아무도 줄 수 없다. 네가 답을 알고 있다. 다만 답을 찾는 게 귀찮은 거야. 생각하기가 귀찮으니까 계속 쌓아만 두고 있는 거지.